안녕하세요. 명인코리아입니다. 오늘은 1954년을 시작으로 볼베브를 생산하고 주로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고품질 이태리 보노미 밸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도 많은 브랜드의 볼밸브가 유통되고 있지만 구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밸브는 많지 않아 저희 명인코리아가 이태리 보노미 밸브와 한국 총판 계약을 맺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밸브는 볼밸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버 손잡이와 나비 손잡이 그리고 스프링 리턴 볼밸브라고 해서 세 가지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엠피테나사와 전동밸브 등 더 많은 제품들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보노미 밸브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볼밸브들이 보통 사용 온도가 60도에서 80도라고 한다면 보노미 밸브는 170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나사 연결 부분이 BSPT라는 점입니다. BSPT는 나사 부분이 약간의 각이 있어서 테이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간혹 국내에 들어와 있는 밸브 중에 PF 나사가 있는데 PF 나사는 나사 부분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PT 나사와 연결할 때 씰링되는 부분이 극히 적어서 오랜 시간 사용하다가 누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노미 밸브는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안에 실리콘이 없는 오일이 사용되었고 밸브의 외부에는 니켈 도금으로 처리되어 고품질의 항동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이턴 오링을 이중으로 사용하여 누설을 방지하고 손잡이에는 지오 매트 도금을 통하여 내식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핸들이 부드럽게 열리고 안에 나사가 PT 나사여서 배관 연결부의 실링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배관 자재들이 테이퍼 나사여서 PT와 PT 나사가 만났을 때 최상의 실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볼밸브들이 레드싱보어 타입인데 반하여 보시는 것처럼 같은 25 사이즈의 볼밸브이지만 보노미 밸브의 안에 내경이 좀 더 큰 풀보어 타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노미 밸브는 상온에서 사용 압력이 40바까지 가능하고 170도의 고온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CE 인증과 FM 인증, RHS 인증 등을 통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CE 인증이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유럽연합 EU 이사의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 규격 인증 마크입니다. 유럽연합 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품상에 CE 마킹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FM 인증은 미국의 FM 시험 인증 기관에서 화재 위험성 감소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산 손실 예방 인증으로 보노미 밸브는 FM을 취득하여 세계 최고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RHS 인증은 유럽연합 EU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대한 지침으로 중금속 및 일부 유해한 가소제 및 난연제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인증입니다. 이외에 호주가스협회의 인증인 AGA와 영국표준협회의 인증인 BSI 인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리 보노미 밸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인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